백령사 주차장이 나옵니다. 이렇게 단계대로 해서 저 안에가 백령사고 저 위에 고려산 정상은 보입니다. 산 올라가니까 여기까지 이제 왔는데요. 북은 삼거리까지는 3km, 청령사까지도 한 1.2km, 백령사는 이쪽으로 곧장 올라가면 돼요. 이곳은 고려산성이 있는 곳이고 백령사고, 이제 백령사 도착을 했는데 앞에 노래소리가 들립니다. 사찰을 갖지 않는데 여기 다이어트 브릿지라고 되어 있네요. 데크로 해가지고 이렇게 길을 만들어 놨어요. 아유 멋있어요. 여기는 백령사에 있는 다이어트 브릿지입니다. 데크길로 쭉 되어 있고 이렇게 멋있게 되어 있습니다. 저 위로 쭉 올라갈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등산으로 가려고는 이렇게 되고 고려산 등산로는 이쪽으로 있는가 봐. 왼쪽에는 해우서고요. 법당은 저 안쪽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저쪽이 입구고 여기 주차하는 데고 여기가 오리온이라는 카페입니다. 멋있습니다. 사찰은 왼쪽에 있네요. 등산로는 곧장 올라가면 되고 왼쪽으로는 법당 올라가는 길입니다. 법당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등산로는 오른쪽으로 해서 쭉 올라가고요. 저 뒤쪽에 성탑이 있고 삼성각이 저쪽에 있고 이쪽에 백년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극락보전이네요. 여기 올라가는데 이렇게 뭐 계양대가 있네요. 유천구조로 되는데 여기 문이 하나 있어. 독특합니다. 여기가 법당입니다. 막정 앞에는 이렇게 한 오래된 은행나무가 있고 여기 금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경내 건물이 있고 종무소는 이쪽에 있네요. 돌로 가지고 다 쌓아 올렸어요. 단을 올려놨어. 단을 뒤에도 있고 건물이 있고 고려산 백년사라고 되어 있네요. 큰 은행나무가 10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큰데 그러네요. 백년사를 쭉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여기가 극락진입니다. 2000구조로 되어 있고요. 저 위쪽으로 가면은 삼성각하고 청탑이 있습니다.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사의 삼성각이네요. 문이 굳게 닫혀 있습니다. 진달래와 벚꽃이 함께 보입니다.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나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년사 삼성각입니다. 삼성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볼 수는 있네요. 봉덕비고요. 오른쪽으로 가면 이제 등산로고 여기는 성탑이 있는 곳입니다. 잠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성탑이 많이 있네요. 하나 둘 셋. 여기도 자리가 있는데 저건 또 약간 비슷하네요. 오늘은 인천광화군 하전면 북은리 고려산에 있는 백년사를 찾았습니다. 백년사는 조계사의 말사입니다. 고구려 장수왕 4년 416년에 인도 승려 천축조사가 창건한 사찰이라고 합니다. 이 사찰이 창건된 데는 고려산의 오련지에서 오색 연화가 피었는데 이것을 바람에 날려서 앉은 곳에 사찰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흰 꽃이 앉은 곳이 바로 백년사입니다. 아름다운 고려산의 진산에 자리한 백년사의 모습을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